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뤄볼 브랜드도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노장투 네. DOD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DOD의 러버넥 아날로그 딜레이를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이전에 이 DOD의 특이한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 기술력이 더해졌겠죠. 네. DOD도 가만히 있는 브랜드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멋져진 외관으로 사운드로 돌아온 러버넥 아날로그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D의 새로운 모델 러버넥 아날로그 딜레이는 신형 더블 와이드 샤시 케이스에 두 배의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러버넥은 탭템포, 서브 디비전, 테일과 함께 연주자가 원하는 따뜻하고 뮤지컬적인 100%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자랑한다 라고 합니다. 더블 콘센트릭 노브는 모듈레이션 속도 및 깊이뿐만 아니라 딜레이의 게인 및 톤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풋스위치는 사용자 커스텀 모멘트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이러한 확장 기능은 멀티컬러 LED 상태 표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클리어 미니 노브에 제어된다 라고 합니다. 러버넥은 다른 이펙터와 외부 풋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샌드리턴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먼저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샌드리턴 단자 외부 풋스위치 연결 단자를 제공합니다. 이펙트 온 그 러버넥 풋스위치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러버넥 딜레이가 발생하며 풋스위치를 해제할 때까지 스트레칭 기능이 활성화된다 라고 합니다. 탭 레시오 스위치 생성되는 딜레이 타임에 대한 템포의 서브 디비전을 선택합니다. 세 가지 설정이 있고요. 타임 노브 딜레이 타임을 제어합니다. 30ms에서 1초까지 가변적이며 탭 템포로 제어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레이트 뎁스 노브 딜레이 신호의 모듈레이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합니다. 리핏 노브 딜레이 신호의 반복 횟수를 제어합니다. 게인 톤 노브, 딜레이 신호의 게인과 톤을 제어합니다. 레벨 노브, 딜레이 신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테일 스위치, 바이패스 후 딜레이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 노, 드라이, 온, 오프 세 가지 설정을 지원합니다. 템포, 리젠 풋 스위치, 딜레이 타임을 탭 템포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아날로그 딜레이고요. 네. 다양한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넣으면서 케이스가 살짝 커졌고 사운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따뜻하네요. 아름다운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탭 템포를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로 갈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둘, 쓰리, 포. 소리 너무 짜잖아.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희가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뎁스와 레이트를 이용을 해볼 텐데 우선은 둘 다 12시로 한번 네. 돌려볼게요. 소리가 휘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뎁스를 좀 줄이고요. 레이트는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톤 노브와 게인 노브를 돌려볼 텐데요. 네? 우선 톤을 좀 깎고요. 네. 게인은 유지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 노브만 많이 높여볼게요. 엄청나지네요.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질감의 이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멘터리 스위치를 한번 동작시켜 볼 텐데 눌렀을 때 멀티 LED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네?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네.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 혹시 이 모멘터리 스위치에 이 테일 스위치가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 오. 요거는 온오프, 온오프를 할 때 설정이 되는 거고 모멘터리 스위치랑은 상관없이 네. 발을 떼는 순간 날아가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네. 여러모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고 이 아날로그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많이 넘어선 네. 제품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도 브랜드인데도 죽지 않았다. 그 확실히 이 디지털 딜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과반수시겠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도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 장점 있지만 보통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가 이런 편의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좀 많이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디지털 딜레이의 여러 포맷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뱅크 안에 아날로그 딜레이가 있으면 이제 그걸 땡겨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딜레이만이 주는 그쵸, 사운드가 제가. 있고 그 특히 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물감이 번지는 듯한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디지털 딜레이 뭐 스테레오 딜레이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앰비언트 사운드 뭐 그리고 뭐 쉬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날로그 딜레이를 같이 묻혔을 때그 나는 되게 두텁고 힘 맞습니다. 있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딜레이에 여야지만 나오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앰비언트적인 것들 그리고 뭐 포스트록 사이키델릭 뭐 이런 공간계에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음악에서는 아날로그 딜레이 하나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또 하나의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은총 씨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딜레이 홍수에서도 아날로그 딜레이가 살아남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러버넥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변 드리겠습니다. 생긴 것만큼 소리도 아름답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되게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적인 감성도 되게 돋보이고 있을 거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한번 오셔서 꼭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더 자주 보고 싶다. DOD 더 다양한 제품들로 더 자주 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설적인 그리고 연주자라면 익히들을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의 이펙터들, 굉장히 잘 팔리는 이펙터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신제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안 되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DOD도 그렇고 디지텍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한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DOD도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네. 높은 점수를 잘 받아갑니다.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디자인. 뭐랄까요? 요즘에 너무 다양한 디자인을 봐서 그런지 이 DOD의 오래된 디자인을 보니까 이게 더 색다르다 라는 그렇습니다. 느낌도 들고 이 하얀 케이스에 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뭔가 좀더 장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하고 아날로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장비를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